안녕하세요. 옛 성년들의 말썽과 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게다 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게 바로 효도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효도를 하는 10가지 기본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는 효도 10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세대들을 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하죠. 물론 바쁘다 보니 또 시간이 없어서 효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효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효는 백행의 근본이랍니다. 그래서 효를 위한 가르침을 보면 그첫 번째가 건강하라는 겁니다. 옛말에 신체 발부 한자를 한번 볼까요? 신체는 다 아실 테고 발자는 머리털 발자입니다. 부자는 살갑 부자입니다.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하였답니다. 부모님이 주신 육신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의 시작이라 이런 의미죠. 다음 두 번째로 부모를 공대하라. 이건 물질적인 봉양만이 효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대하지 아니하고 봉양만 하는 경우는 제 집에 키우는 가축에게도 할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여 존댓말을 사용할 것이고요. 또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네요. 다음 세 번째로 출필고 반필면. 이건 드나들 때는 반드시 인사를 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집을 나갈 때는 어디에, 왜, 언제까지 다녀오겠다고 아뢰고요. 다녀와서는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대하는 것이요.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마시로 부모를 대하라는 겁니다. 옛말에 생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얼굴색을 밝게 가꾸기란 쉽지 않지만 아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슬픈 얼굴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므로 언제나 맑고 밝은 얼굴로 대해야 한대요. 다음 다섯 번째로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거죠. 자기 이름의 성은 조상부터 나온 것이고요. 이름은 부모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부모와 조상님께 욕되게 하는 짓이라고 하여 불효 중에 불효라고 한답니다.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화롭게는 못할망정 욕되게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다음 여섯 번째로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에서 불신이 생기면 이것은 곧 가정불화의 시작이죠. 거짓은 마약과 같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망치는 병으로 이끈답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는 모든 게 불신으로 이어지잖아요. 항시 진실을 가까이 하여 밝은 가정을 만드는 데 힘써야겠죠. 옛말에 참되면 밝고 밝으면 복되다 이렇게 하였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집안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부모의 수고를 덜어드리라는 겁니다. 건강한 육신을 갖고 부모에게서 얻어먹기만 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옛말에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를 말라. 옛날 성현들의 말을 빌리자면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이런 말도 있듯이 자기 방은 스스로 치울 것이고요. 부모의 일도 거들어서 도와드려야 한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형제간에는 결코 싸우지 말고 형을 공경하고 아우를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형제는 부모의 같은 배에서 나온 동포이죠. 형을 공경하고 아우를 사랑하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길이랍니다. 또한 한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 싸우는 일은 부모님께 큰 슬픔을 드리는 일이고 부모를 슬프게 하는 불효라고 할수 있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말에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자랑하지 말 것이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하였죠. 자신의 처지를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말 것이며 비록 부모님의 허물이 있을지언정 원망하지 말고 공손히 아뢰고 남에게는 결코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옛말에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니 이로써 부모도 드러난다. 이 말은 효의 마침이다. 이렇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면 자기에게도 좋지만 부모도 기쁘게 하는 지름길이라 이런 의미랍니다. 오늘은 효도를 하는 10가지 기본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효도 10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효란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이 어렵겠지만 이 영상물이 여러분들의 효 실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